한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콜 서비스 누구케어콜을 도입했습니다. 순환형 심야버스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체 한국 유니코아와 두정역 북구 출입구 등에서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순환시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3개도 5개 시군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센터 업무 협약을 개최했습니다. 천안시가 먹거리로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합니다. 박상근 천안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는 경청과 소통의 자세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박상돈 천안시장이 매주 목요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 민원 사항 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열린 시장실 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돈어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번 주 천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시스템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 대상자 모니터링에도 AI가 도입돼 효율적인 방역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4일 SK텔레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콜 서비스 누구케어콜을 도입했습니다. 누구케어콜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누구가 전담 직원을 대신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하루 2회 자동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후 전담 공무원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시스템에서 파악된 무응답자 또는 유증상자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보건소에 조치를 의뢰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담 공무원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누구케어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모든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역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별도의 앱이나 기기가 필요하지 않아 어르신이나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7월 4일 24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천안형 심야버스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천안형 심야버스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심야버스 노선번호는 10번으로 당초 지난해 말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심야버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보류됐었는데요. 6월 15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노선은 천안시청과 천안아산역, 천안동부역, 터미널, 두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동지역을 거쳐 양방향 순환 운행하는데요. 요금은 현행 천안지역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며 16인승 소형버스 6대가 30분 배차 간격으로 저녁 10시부터 2개로 오전 4시까지 운행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생활권이 확대로 심야 시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은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 그리고 시내 버스의 종료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심야 시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 버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선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시는 교통 취약 시간대인 심야 귀갓길에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심야 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세밀하고 촘촘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업체 한국 유미코아와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및 두정일교 시설 개량 사업 현장 등에서 차례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업체 한국 유미코아와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및 두정일교 시설 개량 사업 현장 등에서 차례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유미코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고부가 가치 미래 유망 산업인 2차 전지 산업 분야 기업으로 기업 성장 지원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활용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현장 점검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기업의 투자 및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및 두정일교 인도교 시설 개량 사업 현장을 방문한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는데요. 이 사업은 두정역 북측 방면 출입구 신설에 따라 이용객 증가로 인한 혼잡이 우려돼 두정일교 인도교 개선으로 이용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3월 두정일교 인도교를 임시 개통하고 2022년 4월 사용 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시장 현장 방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선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평택시, 안성시,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는 대규모 재난재해 대비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안시 연접시군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3개도 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자원봉사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지자체별 보유한 재난대응 물품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천안시가 주도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자원봉사센터는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간 자원봉사활동 진행에 함께 힘쓰고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복구와 안전관리 및 이재민 보호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이 전국 최초의 재난대응 업무협약 모범 사례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전과정을 연계한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계획을 푸드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천안시가 푸드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 행정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으로는 먹거리 실태 조사, 푸드플랜 실증 연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 실행 방안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천안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지역 먹거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통합적인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천안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올 연말에는 지역의 자원 현황 등을 파악해 정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공모하는 등 먹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진행하는 열린시장실 신문박답과 소통 프로젝트 도너리 라이브 방송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소통창구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정 문제와 시민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열린시장실을 매주 목요일 시장실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시작 이후 12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고 정책 제안과 지역 민원, 단체 민원, 개인 민원 등 총 47건의 민원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며 해결 방안의 신속한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시청 해당 민원처리 담당 부서나 직소 민원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소통 창구, 시민 안심 라이브 소통 프로젝트 도너리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이나 민원은 365일 질문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남길 수 있으며 질문창구는 천안시청 SNS를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소통 행보는 장기간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시민들과의 격이 없는 소통이 좋은 제도와 의견 발굴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여름철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휴가 계획을 세우신다면 방역수칙에 맞춰 안전하게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